법정치를 살려들어 이 안녀를 살려들어 살인증권 공증권 다 도와줘 혼체폐 독재 타도 1987년 유월항쟁 때 많은 시민들이 외쳤던 고의입니다. 서면에서 남포동에서 부산 곳곳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던 고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어 들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혼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온 국민이 일어났던 6월 항쟁 36주년 기념일입니다. 조금 전 성상의 광장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만장을 들고 함께 행진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장을 들고 행진을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에 공표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 학살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살인 정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양해동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바로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바로 저는 살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악랄한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136명이나 되는 검찰 출신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배치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맨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온갖 반대자들을 범죄자들로 만들어 구속을 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파괴, 민주파괴, 평화파괴, 정의파괴, 역사파괴, 생명파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윤석열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로서 당당히 윤석열을 끌어낼 것인지 여러분 결정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끌어내려야겠죠? 맞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부산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모범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바꾸는 전통과 힘이 있는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37주년 6월 항쟁 전에는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6월 항쟁 기념식을 축제로 만들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어렵지 않기 위해 윤석열 퇴진운동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감사합니다.